First there, last out. 임무 자체가 워낙에 특별한 거고 거침없이 하늘길을 여는 고공 침투, 육상 침투, 수중 침투 등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여 일당백. 공정통제사는 컴백 컨트롤 팀의 약자인 CCT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하여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침투로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공정통제사의 공정이란 항공기를 이용해 물자 및 병력을 목표 지역에 투하하는 것으로 이런 공정작전을 위해 가장 먼저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여 투하 지점을 확보하고 통신 및 항법 장치를 이용하여 수송기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물자와 병력을 투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 만약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대규모 공수부대를 낙하를 시킨다든지 대규모 화물을 투하해서 우리가 그 화물을 이용을 해서 다시 전투나 전쟁을 재개를 해야 되면 정확한 지점에 낙하물 혹은 이 병력들이 와야겠죠. 등대 같은 역할, 그러니까 CCT가 없다면은 낙하 병력들과 이 화물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공정통제사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영화 같은 게. 자, CCT의 활약상을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 박희순 주연의 영화 용의자인데요. 박희순이 CCT 교관이고 탈북자 공유를 추적하는 CCT 교관 역할을 하고 있죠. 공정통제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시실리 공정작전을 실시를 했죠. 하지만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낙하 척후조, 개척자라는 뜻이죠. 이 패스파인더라는 보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들이 그야말로 길잡이, 즉 본대에 앞서서 먼저 낙하 지점에 침투를 해서 본대를 이끌거나 낙하물을 정확한 지점에서 회수를 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들은 특수장비로 항공기와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특수장비라고 했지만 1940년도에 특수장비라는 거는 총처럼 생긴 이 조금 거대한 프래시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횃불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긴 했어요. 이후에 공정통제사의 효용에 눈을 뜬 사실은 미 육군에서 나중에 미 공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 공군은 본격적으로 이 CCT의 활동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한 미 공군 CCT를 모델로 해서 1978년에 CCT를 창설했고요. 이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최근에 대테러 임무가 추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공정통제사는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은밀히 작전 지역에 침투를 해서 정확한 투하 지점을 유도하는 야전 관제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적진에 침투를 하려면 뭔가 기술이, 침투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공 침투, 육상 침투, 수중 침투 등 다양한 이 전술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정통제사의 선발과 훈련 과정은 힘들기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통제사의 선발 과정 및 훈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검사와 체력 평가, 면접 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항공, 교통, 관제사, 응급구조사 등 연관 자격증이나 어학 자격이 있을 경우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공정통제사 자격이 부여된 이후에는 육군 특전사의 공수 기본 및 고공 강화, 대테러 교육 등을 수료를 해야 하고요. 해군 UDT실의 초급 과정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출신 분들이 아닌데? 이전엔 아니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구조사와 UDT실 초급 과정은 예전에는 선택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과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테러 임무도 부여가 됐고 그리고 침투 기술이나 관련 이 전술 역량을 더 활성화시킨 거죠. 공정통제사는 전원 부사관으로 소수 정예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원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본 훈련만 해도 벌써 1년에서 2년이고요. 그 뒤에 이제 전문 교육을 3년에서 4년을 받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거죠. 이외에도 생안훈련, 산악지역 극복, 독도법, 낙하산 포장 및 정비, 해상훈련, 응급구조사,
로프 구조 등 수많은 교육을 이수해야 공정통제사의 상징인 붉은 베레를 쓸 수 있습니다. 빨간색 베레모 아무나 쓸 수 없는 겁니다. 체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고 공군 통제사의 훈련에 대해서 들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공군분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던 이 특전사 요원분한테 들은 거예요. 공수 기본 훈련에 이 공군분들이 가끔 들어오신대요. 자신의 부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이 경쟁심이 있죠. 호승심도 있고. 선착순을 옛날에는 많이 했대요. 요새는 선착순을 안 한답니다. 부상 위험 때문에 안 하는데 1등부터 10등까지는 무조건 특전사가 차지하지 않으면 좀 힘들었대요. 니네들 뭐 하는 거니? 어떻게 우리 육지에서 땅은 우리 거 아니니? 왜 다른 사람들한테 땅을 내주니? 이렇게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통제사 분들이 들어오면 그 1등부터 10등 사이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전사 분들이 선착순만 시키지 말아라, 선착순만 시키지 말아라. 그러다가 하면 꼭 그 빨간 베레모가 그날을 망쳐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부상을 그렇게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부상 위험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같이 훈련 받으면서 오히려 친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지, 동료병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성 비용이 이게 정확하게 딱 얼마가 든다라는 이 금액은 측정하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교육이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교육을 거치면은 이제 금액이 땡땡땡 하고 올려붙는 거죠. 그래서 얼마라고 어느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몇 년이 되셨는지에 따라서 그분한테 투자된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강 이야기하기에는 공군 조종사가 여기 있으면 공정통제사가 여기까지는 못 가도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공정통제사의 주요 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해군 특수부대 항공작전을 지원합니다. 즉, 공군 본연의 작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육군이나 해군에서 뭔가 공정통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연합특수전 사령부, 즉 연특사에서 특수작전 항공 전력을 통제하고 항폭 유도 및 작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항공기가 그냥 갔다가 오는 거는 뭐 조종사분들 혹은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뭐 정보장교 이런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항공기가 가서 그 항공기가 지상과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공정통제사분들이 더 잘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 작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작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여부를 판단해 주신 거죠. 그리고 강습 지역을 운영을 하죠. 군 비행장 및 항공기 테러 대응에 특화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디에 고립돼 있는데 군 수송기가 가서 그들을 구해와야 된다. 이런 임무가 있으면 분명히 공정통제사 분들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통제사의 실전 사례는 2000년 동티모르에서 우리 군의 수송기 관제 임무에 이어 2005년에는 이라크전 공수를 맡고 있는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 파병이 돼서 항공 호송과 안전 임무, 경호와 대테러 임무 등을 수행을 하며 역량을 이 전쟁터에서까지 입증을 하게 됩니다. 공정통제사는 가장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비는 전술항법 장치입니다. 항공기의 정확한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해서 항공기를 원하는 지점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장비로 하늘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죠. 공정통제사가 고공 강하 후에 착륙 지점에 도착을 해서 장치를 설치하면 이후 항공기에 탑재된 장치에서 지상 장치의 채널을 맞추면서 자동으로 지상국과 전파가 전송이 되고요. 지상국의 응답 신호에 따라서 항공기의 방위와 거리, 비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관제탑이 없으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지점에 화물을 투하하지 못하겠죠. 7월에 대테러 임무를 부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테러 장비들을 지금 하나 두 개씩 받아들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정밀도도 좋고 이런 총을 국내 메이커 그리고 국외 메이커를 이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완벽한 결정이 안 끝났는데 제가 어떤 장비가를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그 장비를 안 쓰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최고의 대테러 장비들을 선택을 하고 계신다, 그런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든 혹서든 뭐든 간에 그냥 막 뚫고 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는 데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그리고 다른 상륙작전에서도 보면 병력들이 너무 넓게 작전지역에 퍼지고 그리고 화물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곳을 범위를 벗어나서 적진 비슷한 데에 떨어지면 굉장히 곤욕을 받거든요. 근데 CCT 대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장비가 제대로 쓰여지면 그럴 확률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몇백 명도 안 돼요. 그냥 몇십 명뿐이 안 되는 초엘리트 부대원인데 그냥 국가가 가 그러면은 가시는 분들인 거죠.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전사들의 수호전사. 특수한 부대일수록 전통 중요시하거든요. 전투 탐색 구조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SART, Special Air Rescue Team.